2시간 거리 되는 그 이제 해안가 그리고 미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을 가고 있는데요. 지금이 이제 우기가 좀 끝나는 시기이긴 한데 지금 그 앞에서 번개가 너무 열심히 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저렇게 그 비가 내리고 그리고 번개가 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오늘 비가 내리면 내일은 날씨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까지 그 집 계약 종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제 돈이 두 개가 묶여 있어서 근데 뭐 주말에는 은행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서 팔라시에서만 계속 있으면 제가 그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이제 파나마 시티랑 그리고 잭슨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파나마 시티는 정말 관광객들 위주의 어떤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잭슨빌은 좀 현지인들이 노는 그리고 휴양 즐기는 곳이라서 저는 지금 잭슨빌로 향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여름 학기가 끝나고 가을 학기가 이제 가을 학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원래는 이제 토, 일요일에도 뭐 12시까지 도서관 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24시간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, 금요일은 제외하고요. 근데 뭐 지금 이제 여름 학기가 끝나서 그런지 토, 일요일에도 도서관이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정말 집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또 탈라시가 지금 그 학교 그 기숙사하고 뭐 집 구하고 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숙소 자체가 너무 비싸요. 뭐 평일에는 모르니까 또 주말에는 좀 아 이렇게까지 자야 되나 싶었을 정도인데 뭐 렌트비에 잭슨빌에서 숙소 하나 얻는 비용이 하루 그냥 탈라시에서 자는 그런 비용을 안 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머리도 식히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돈 언제 들어오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계속 가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이 9시 14분인데 이제 막 출발했거든요. 그러니까 11시 반 도착해요. 저녁을 그 저 그 집 에이전시 그 브로커 친구랑 같이 먹었어요. 때문에 지금 너무 그 이제 계약도 늦어졌고 그리고 제 짐들도 한 차에다가 계속 보관 중이었고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뭐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제가 쏜다고 하니까 그 자기 와이프 그 음식까지도 주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이프 음식을 싸놨어요. 그래서 아니 뭐 자기 건 자기가 계산하겠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그 가게에서도 그 계산서를 나눠서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기로 했었으니까 잘 썼고 근데 이렇게 밥을 먹어서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.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돈 들어올까 어쩔까 또 한 주가 미뤄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그냥 잭슨빌 가서 지금 모르겠습니다. 뭐 서핑샵도 거기 많이
차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빌렸던 차예요. 한 그 회사에서만 빌리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. 뭐 이 차를 빌리게 되면 이제 다른 차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냥 처음 온 마음가짐으로 그냥 그때도 집 구하기 전까지는 여행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었으니까 주말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잭슨빌에서 이렇게 즐기다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제가 그 요새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뭐랄까요, 딱히 뭐 물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좀 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거까지 영상을 남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몇 개 찍긴 했는데, 근데 그래도 뭐 영상이라는 게 이 순간을 어떤 기억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봤을 때도 왠지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져 버릴 것만 같은 부정적인 그런 그 느낌이 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찍기만 하고 안 올렸는데, 우선 여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, 그러니까 많은 이라고는 하긴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, 그리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운전 집중해서 조심히 도착하고, 그리고 내일은 그 잭슨빌에서 미국 그 플로리다의 해변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 보내세요.